중앙과 지방의 고위공직자 2,037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19억 4,625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재산 규모별로 좀 보겠습니다. 20억 원 이상이 3명 중에 1명 꼴인 6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말 기준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보다 3억 2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53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7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신고 대상자 가운데 73.6%가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으로 분석됩니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직계 좀비 속에 재산 공개를 거부한 공직자는 812명으로 전체 39.9%에 달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는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할 계획인데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해야 합니다.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